특별한 손님과 함께하는 하루 키스더 초대석. 자,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이고요. 또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네, 또 이렇게 방송을 핑계 삼아 또 오랜만에 얼굴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자, 싱어송라이터 적재 어서 오세요. 적재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구나. 네. 와, 아니 뭐 물론 적재 씨는 뭐 예전에 제가 또 다른 곳에서 라디오 할 때도 자주 네. 또 와주셔가지고 그런데 네. 키스더 라디오는 또 이제 정말 처음 이렇게 그렇죠. 뭐 요즘 또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또 항상 바쁘셨지만 네. 아 근데 저 뭔가 왠지 네 나온 것 같았어요. 왜지? 저 여기 아, 대기실에서 왜냐면 또 네. 우리 뭐 설밤이라든지 이렇게 또 라디오 나와 주셨을 때 저랑 또 이렇게 오며가며 마주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아 이렇게 또 보는구나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게스트로 네, 아, 모시게 됐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진짜 아까 1부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적재 씨를 이렇게 또 그래서 제가 아. 약간 그 왜 초조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어차피 라디오는 뭐 제가 시간을 땡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1부 때부터 이렇게 찾으시면 제가 약간 조급해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상당히 좀 애를 먹었다라는 점 네, 한번 알아달라고요. 네, 적재 씨. 아 연아님이 아. 주말 동안 적재님 또 공연을 보면서 올라갔던 제 광대가 아직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책임지세요라고 하셨고요. 아. 지금 공연을 네, 딱 어제까지 네, 어제까지 하신 네. 거잖아요. 아니 232332번님도 안녕하세요 원디. 작년 12월 1일에는 원디의 콘서트, 올해 12월 1일에는 적재님 콘서트에 다녀왔어요. 1년 동안 사랑이 변했어요 원디. 저 지금 보라를 보니까 구남친이랑 현남친 보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근데 일단 제가 2332번님한테 말씀드리지만 구남친 박원 현남친 적재를 만나려면 정말 정말 뭐 웬만한 매력의 또 소유자가 아니고서는 네, 그럴 수 없지 않을까. 아, 아 보내주신 분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이, 정말 엄청날 것 이런 아닙니다. 멘트를 또 보내주실 수 있다. 아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공연에서도 그 막 적재 씨도 공연을 하면 왜 팬분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고 막 사랑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라고 막 또 얘기도 해주시고 막 외쳐주시고 하잖아요. 네. 전 그 말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 변할 네.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네. 거고. 네. 사실은 뭐 사람을 좋아하지만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그럼요. 우리를 좋아해 주는 거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저는 사실 이 지금. 네. 너무 늦었어요. 사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적재 씨가 요즘 어찌 보면 가장 또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뭐 기간 여러 기간 중에 하나이지만 네. 아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세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저의 공연장에서 봤던 팬분들이 네. 제가 기타 치러 간 공연 다른 타가수 공연장에서 아. 또 얼굴이 보이고 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느끼는 게 오늘 적재 씨 기타가 네. 가져온 기타가 혹시 네. 뭐 공연이라든지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많이 노출이 안 된 모델인가요? 요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네. 계속 썼어요. 아 그래서 네. 또 오늘 지금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저 이게 기타까지도 관심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가져주시는 분들도 네네. 또 계시고 낀깡님 저 안 변해요. 왜요? 적재 죽을 때까지 좋아할 거라고. 아니 그럼요 그럼요. 네 제가 또 방송으로 네, 얘기한 거지 여러분들의 그 우리 재원 씨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죠. 아유. 아 그리고 정민 씨는 네. 적재 사장님 왜 콘서트 때 인이어 뒤로 끼셨는지 물어봐달라고. 아. 이게 뭐 어떤 얘기입니까? 아 원래 제가 인이어 줄이 네. 원래 보통 가수분들 뒤로 이렇게 보내서 옷 안으로 그렇죠. 보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봤다가 기타를 갈아 다른 맞아요. 기타로 네, 이렇게 네. 할 때 계속 걸리니까 걸려가지고 스트랩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원래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아~ 그냥 편해 했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번 공연 때 한번 뒤에 이렇게 테이프 붙여서 해봤는데 테이프를 딱 고정을 시키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알아채셨네요. 아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정말 아,
또 우리 수많은 족제 팬분들이 평생 영원히 갈 건데, 네. 지금 무슨 망언이냐며? 네, 죄송합니다. 그럼요. 네. 아, 그리고 재영 씨는, 박원님과 적재님 언제 처음 만났어요? 아, 형 되게 오래됐죠. 그죠. 근데, 네. 왜냐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남겨놨냐면, 네. 사실 적재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라디오 때문이잖아요. 기억이 날까요? 왜냐면 우리가, 네. 이제, 별밤, 네. 네. 그 잼 콘서트라는 거를 아, 정말 한 맞다. 10년 만에 부활했을 때인가요? 네. 그때 재원 씨랑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맞다, 그러니까 저도 맞다. 기억을 이렇게 네. 좀 더듬어 봤어요. 언제 처음 봤지 우리가 하다가 그때 사실은 네.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맞아요. 유나 씨가 맞아요. DJ를 하실 네, 때 하고, 네. 정말 뭐 진짜 많은 가수분들이 함께 맞다. 했었는데 그때 재원 씨도 함께. 그러니까 벌써 꽤 진짜 오래된 거죠. 그러네요. 아무튼 이런 우리 또 적재 씨가 네. 지금 뭐 계속 좋은 노래들도 발표하고 계신데 이 또 얼마 전에 네. 이 두 개의 트랙으로 된 또 앨범을 네, 발표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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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싱글 네. 하루라는 네. 제목으로 잘 지내라는 곡과 룰러바이 이렇게 네. 두 곡을 발표했어요. 일단은 뭐 적재 씨는 계속 또 작업도 하시고 네. 본인의 이 곡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곡이 뭔가 이번에 이렇게 딱 셀렉이 된 뭔가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그 앨범 제목이 하루였어서 네. 뭔가 어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루의 낮과 밤 이렇게 나눠서 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지내라는 곡은 낮에 해당하는 가사고 네, 이야기고 롤러바이는 이거 제목대로 뭔가 밤에 네, 네. 네. 아 그렇게 네네네 오 아 또 이런 또 깊은 뜻이 네 그렇게 담겨 있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요즘 적재 씨 하루는 어떠세요? 저요 요즘에 네. 사실 되게 감사하게도 네. 정말 바쁘고 재밌게 네. 하루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제 노래 부를 그런 일도 되게 많아지고 네. 중간중간 계속 연주도 하고 네. 그래서 그냥 되게 재밌게 음악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연주를 뭔가 시작으로 네. 네, 이렇게 또 음악을 또 시작하고 또 자기 음악을 하는 분들의 그 여러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오는 그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예전에 밸런스를 그 맞추고. 적재 씨랑도 적재 씨 작업실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기억도 네. 나는 것 같고 근데 저도 이 적재 씨가 점점 본인의 음악과 또 연주 노래를 더 많이 들려줄 수 있는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우 감사해요. 사실 네. 형 박원 네. 형? 네. 형이라고 네, 형이라고 편하게 아, 왜냐면 뭔가... 형이라고 해주시면은 네. 더 친한 것 같아가지고 그쵸? 물론 친하지만 네. 네. 그래서 네. 저희 집에 오셔서 기타 녹음한 적도 있고 그럼요. 사실은 작업실에 제가 오는 적도 있고 네. 그 노력이 들어간 앨범 그 정규 2집 제가 만들 때 적재 씨를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때 진짜 재밌게 그쵸. 작업을 했었죠.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게 벌써 한 3-4년이 네, 됐죠. 3-4년 아무튼 아유. 계속 이렇게 좋은 일로 만나는 것 같아서 아, 그럼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적재 씨와 키스 더 초대석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뭐 라이브도 오늘 또 들려주신다고 해서 네. 했으니까 기타를 또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가져왔죠. 저 근데 아무래도 저도 기타를 좋아하다 보니까 라이브 하시기 전에 조금 한번 들려주세요. 저 어떤 톤에 어떤 기타인지가 너무 너무 궁금해요. 아, 일단 소리가 날까요? 지금 나나? 네. 네, 굉장히 예쁜 네, 네. 그리고 또 얇은 네. 네, 스틸 기타인데 맞아요. 그 라이브 때만 이제 쓰는 기타인데. 네, 네. 원래 이렇게 그 라인으로 소리를 내보내는 악기들은 사실 그 기타 소리에 한계가 좀 있거든요. 네. 정말 통기타 같은 소리를 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근데 네. 제가 지금까지 쳐본 기타 중에 가장 소리가 예뻐서 요즘에 즐겨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따가 나중에 어디 회사인지 한번 더 여쭤봐야 할 것 네. 같고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또 라이브는 잘 지내가 아니라 또 룰라바이 좀 시간에 맞춰주시는 건가요? 아, 사실은 네. 이 룰러바이가 타이틀곡이고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이게 잘 지내가 타이틀곡인 줄 알았는데 네, 아 룰라바이가 타이틀곡 맞습니다. 그냥 적재 씨 앨범은 나오는 대로 그냥 들으니까 확인을 안 합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룰라바이. 네. 네. 아니 뭐 튜닝 하셔야 되면 편하게 어? 하셔도 네. 됩니다. 소리만 그럼요. 한번 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유.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적재 씨의 라이브 룰라바이. 네. 수정 씨가 적재님 개인기 중에 깨물 아트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따가 시킬게요. 네.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적재 씨의 자장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저는 또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니까 궁금한 게 이 곡은 네. 이 방금 허밍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게 먼저 나왔나요? 아니면 이게 나중에 뭔가 곡을 쓰는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아 이게 근데 사실 네. 이게 제가 써놓은 지 되게 오래된 곡이에요. 오래된 곡이어가지고 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이 허밍 이 멜로디 뭐 다른 부분도 너무 좋지만 여기는 들었을 때 약간 저라면 저는 네. 어떤 식이냐면 곡을 네. 쓰다가 네. 뭐가 나오면 네. 됐다 아. 됐다 이제 약간 찾아 약간 요런 아. 거의 딱 그런 느낌의 네. 강력한 이런 멜로디여서
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은주 씨 역시 적재가 적재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은진 씨 불 다 끄고 들으니까 좋아요라고 불 다 켜고 들어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네. 예린 씨 콘서트 매진이라 못 갔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제 고막이 녹고요. 마음도 녹네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요. 아, 너무 따뜻한 네, 룰라바이 듣고 왔고요. 자, 키스터 초대석 적재 씨와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아이고 여기 있네요, 이 얘기가. 아니, 네. 앞에서 뭐 공연 얘기도 했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깨물 하트, 뭐 또 아작 하트였나요? 네. 이게 네. 이게 뭔지 뭐 제 앞에서 하기 좀 그러면 설명이라도 좀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아니, 그 제 노래 중에 네. 어 사랑한대라는 노래가 네. 있는데 네. 이제 공연하다가 그냥 재미 삼아서 그 사랑한대라는 노래에 사랑한대라는 가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하트를 하나씩 꺼내서 공연 때 아유. 이벤트로 하다가 이게 네. 정말 이게 적재 씨만 가능한 겁니다. 연주하시면서 하트 꺼내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 하시면서 연주하시면서? 아, 뭐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연주를 안 해요. 아유, 아무튼 간에. 네. 아우. 근데 이제 요즘에 뭐 네. 이게 또 그게 그런가 봐요. 트렌드인가 봐요. 깨물 하트가. 이렇게 아, 하트 깨물어서 어. 이렇게 아작내는. 아, 그런, 아, 저는 또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쪽은 이제 네. 정말 모든 곳에 제가 트렌디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 그런 쪽에는 제가 모른 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모른 채 모르고 그렇죠. 있어서 알긴 아시잖아요. 알려만 아니 알려만 주시면 안 돼. 그냥 살짝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건지 뭐 이렇게 네. 하트가 있으면 네. 깨물어서 아 이렇게. 깨물어서 이렇게 부셔버리는군요. 그렇죠. 네. 아유 아 그렇습니다. 그 공연 때는 이제 아. 네. 그 공연의 분위기를 그죠. 네, 네, 네. 삼아 이렇게 그럼요. 네. 평소에는 어. 못해요. 아니 또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서도 네. 또 소통도 같이 하신다고. 아 네. 원래 이제 그 있어요 오픈 채팅방이 고독한 뭐 네, 막 요즘에 그래. 네. 몰래 처음엔 들어가가지고 아, 저 아닌 척하고 네. 막 이렇게 그 저만 왜냐면 제사제니까 저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뿌리고 네, 사실 네, 사람들이 네. 어, 이거 어디서 났냐고 아, 스파이더맨 네. 저기처럼 네. 방법이 네.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도망 나오고 이러다가 네. 이제 아, 너무 몰라가지고 한 번은 이제 저를 정체를 밝히고 도망 나왔는데 그게 또 아이디를 공지로 이렇게 해놓으면 네, 네. 다른 아이디로 몰래 들어가도 그게 뜨는군요. 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는 그냥 아예 밝히고 얘기하고 네. 어, 아니 팬클럽 이름도 또 네. 특이합니다. 학부모회. 아 근데 이게 아직 사실 제가 팬클럽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뭔가 키우는 아. 재미로 아, 그래서 얘를 뭐 네. 그런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아, 그분들의 어. 그분들끼리 학부모회라고 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도 그래서 학부모회라고 부르고 아우, 뭐 네. 그러면은 그 정말 우리 또 적재 씨의 음악을 정말 시작부터 좋아해 주셨던 분들은 지금 약간 아, 또 수능은 끝났지만 네. 원하는 대학에 정말 네. 수석 입학한 학부모 님들의 느낌일 수도 있을 거고 오래된 학부모님들부터 해서 새로 오신 학부모님들도 많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네. 아,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니 하림 씨도 어, 고독한 적재방 많이 또 들어와 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아유 아 맞아 최근에 또 학부모회 분들이 네. 그 기타를 또 네. 소외된 아 정말 쪽에다가 이렇게 제 이름과 학부모회로 해서 기부도 하시고 좋은 좋다. 일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또 그런 또 따뜻한 마음들이 또 네. 또 뭐 제2의 적재, 제3의 적재 아유, 이렇게 또 아유, 그거는 생겨나면 네. 너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아유, 또 네. 적재 씨도 제 기분을 느껴봐야죠. 아, 네. 사랑이 변한 그 아 네. 아, 그런 거 아, 그런 아유, 거 아, 그런 거라면 너무 좋죠. 아유, 네, 아유. 아 근데 네. 진짜 적재 씨 딱 네. 방금 오늘 가져온 기타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어우 이 진짜 공연장에서 되게 또 네. 뭔가 뭐 디자인도 그렇고 네. 아니 또 이 크기도 네. 약간 조금 작으니까 네, 근데 네, 진짜 네. 좋은 소리를 내주네요. 네, 되게 네. 이렇게 픽업에서 나는 소리치고는 네. 진짜 예쁜 소리가 나서 진짜 따뜻한 소리가 네. 나가지고 아까 그 적재 씨랑 같이 이렇게 노래 딱 들어갈 때도 와 약간 되게 뭔가 코러스가 걸려 있는 듯한 느낌처럼 오, 너무 저는 네. 너무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그 사실 원래 기타가 너무 예쁘면 맞아요. 소리가 안 좋다 하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네. 이 친구는 소리 기,
생긴 것도 되게 예쁘고 네. 소리도 좋아서 즐겨 쓰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 9894번님은 저는 적재님 기타 연주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기타 연주곡만 들어있는 앨범을 또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너무 원해요라고.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 연주곡을 또 할 수 있는 단계는 또 다른 단계의 레벨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 네. 또 뭐 언젠가는 예, 언젠간 해볼 수 있겠죠. 지금의 또 적재 씨의 예. 생각을 너무 또 존중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자 그리고 5641번님은 기타 얘기하니까 궁금한데 집에 몇 대나 있나요? 가장 비싼 건 얼마 정도? 대충 뭐 이렇게 소고기 몇 번 사 먹을 가격이다라고. 아 물론 제가 가장 그때 적재 씨의 작업실 집에 네. 갔을 때 이후로 또 분명히 뭐 지금 처음 보는 기타도 있으니까. 네. 소고기를요, 여러분들이 적재 씨를 영원히 좋아할 만큼 매일 3끼 드셔도 남을 걸요? 아 근데 네. 사실 이 일렉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는 또 이렇게 막 정말 클래식 쪽 계열처럼 네. 막 그렇게 가격이 막 그렇진 않아서. 네. 아니 그래도 네. 비싸잖아요. 그래도 그래, 정말 그래도 네, 열심히 네. 사실 기타 네. 치는 사람들이 그게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또 기타 그러죠. 사고 또 장비 네. 사고 또 장비 사고 또 기타 사고 기타는 네. 정말 기타만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페달도 사야 되고 그럼요 막 뭐 다른 장비들이 뭐, 많잖아요. 장비 살 게 너무 많아요. 네. 짐도 제일 많고 그래서 하여튼 저도 장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재원 씨랑 작업할 때는 재원 씨 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많은 장비와 기타를 스튜디오를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사실 진짜 안 쓰는 편이고 아. 제가 아는 형님들이나 네.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아시잖아요. 네. 저는 정말 저는 안 없는 편입니다. 아니 그래도 저보다 많으니까요. 아, 물론 네. 저는 뭐 기타를 치는 사람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쯤에서 네. 그 오늘은 또 볼 수 있을까요? 아작 하트였나? 네. 아 오늘은 오늘은 네. 네. 또 적재 씨가 라이브 한 곡을 더 들려주신다고 해요. 네. 또 오랜만에 저도 이 곡을 라이브로 듣네요. 사랑한데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웅 씨는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라 춥지가 않아요라고 아이고. 한증막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와 이게 뭐라고 저 단순한 줄 몇 개가 심장 뛴다 책임져 적재라고 그러니까요. 이 감사합니다. 진짜 저 여섯 줄인데. 아 네. 그렇죠. 기타의 매력이죠. 기타의 또 매력이죠. 네, 네. 아니 맞아요. 그러면 그 재원 씨도 피아노로도 곡을 쓰나요? 뭐 가끔씩은? 아주 가끔. 아주 가끔. 근데 제가 네. 사실 막 피아노에 능숙하고 이런 게 아니어서 네. 진짜 기본 정도만 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로는 정말 가끔 막 어떤 딱 정확한 패턴이 떠오르지 않는 네. 이상 보통은 거의 90%는 기타로. 네. 이게 뭐 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또 기타로 쓰는 곡과 사실 피아노로 쓰는 곡에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웃긴 게 저는 피아노를 못 쳐서 모든 곡을 기타로 오. 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아닌 느낌의 곡들도 네.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곡들을 다 기타로 쓴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건 진짜 능력인데 그건 사실은 네. 기타는 정말 이 코드 위주의 네. 악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방금. 아닙니다. 네. 이게 잘 뭘 몰라가지고 네. 그러는 건데. 아, 근데 저는 왜냐면 부럽거든요. 아니요 저는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기타로 또 뭐 재원 씨처럼 또 리드미컬한 또 느낌의 또 이런 느낌들의 곡들을 너무 써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아유, 또 그런 거가 너무 잘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또. 아, 또 이렇게 괜히, 좀 따뜻한 에이, 시간 아, 가져. 훈훈하네요. 네, 봤고요.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적재 씨. 네. 뭐 이제 뭐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네. 뮤지션의 뮤지션. 네. 또 너무 식상하니까 좀 바꿔야겠다. 뮤지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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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션 뭐 이런 네. 아이고. 뭐 진짜 많은 또 분들이랑 작업을 했죠. 아 네. 감사하게도 재밌게 작업을. 네. 네.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 재원 씨를 적재 씨를 찾는 이유 네. 뭐 본인 스스로 뭐 생각해 보신 적은 있을까요? 아 뭐 네. 있죠. 네. 어떤 왜일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제 앨범을 듣고서 그러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맞아요. 네. 이게 제 앨범을 내고 저도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도 정말 열심히 음악 활동을 했고 정말 기타리스트로 열심히 많은 방면에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앨범을 내고 나서가 오히려 더 저의 기타 연주를 네.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네. 뭔가 아, 그 제 앨범의 그 색깔 뭐 이런 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생겨서 아 이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뭔가 활동을 위해서 앨범을 내는 것도 내는 건데 뭔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네, 네. 나만의 어떤 창작물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들려준다는 게 되게 각인을 시킬 수 있고 좋은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 뭐 저도 사실은 그랬지만 네. 네. 또 우리 보통 연주자들을 이렇게 또 만나서 네.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그 사람의 앨범이 없다면 네. 이제 그 사람이 뭐 이제 다른 분들의 녹음을 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그쵸, 그쵸. 하게 되는데 네. 이 재원 씨 같은 경우는 뭐 기타 연주도 뭐 물론 워낙 전부터 유명했지만 네. 본인의 음악들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저도 이 했던 것 같아요. 재원 씨랑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혹시 이분은 연락이 이제 곧 오겠군 혹시 뭐 그런 분들 아니, 있을까요? 사실 네. 네. 그 적이 형님이랑 네, 네, 이적 씨 네. 다녀오고 나서 네, 네. 적재야 네. 앨범 할 건데 편곡을 꼭 아, 네, 네, 네. 말씀하셨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적이 형님 또 생각 있으시겠지만 아. 본인의 어떤 그 딱 타이밍과 이런 게 있으시니까 하여튼 적이 형님과 네. 꼭 해보고 싶어요. 이적 씨 네. 지금 해야 됩니다. 적재 씨가 찾을 때. 네. 아, 이적 씨. 그건 아니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또 이번에 적재 씨가 참여한 다른 뮤지션들의 노래를 네. 우리 재원 씨가 좀 골라와 주셨거든요. 네. 어떤 노래를 또 골라 오셨을지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좋아서 아유. 그냥 완곡을 들어버렸어요. 아, 네. 이 악뮤의 고래라는 네. 곡이고 이번 네. 또 우리 악뮤의 새 앨범에 네. 들어있는 곡인데 이 네. 기타 또 재원 씨가 네. 사실 이제 아예 그냥 편곡을 다 제가 네. 했는데 아, 편곡도 다 하신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 곡을 데모를 딱 처음 받았을 때 사실은 네. 아, 너무 놀랐어요. 아, 너무 특이한 곡이어가지고 네, 네. 곡 제목도 고래고 고래. 네. 가사도 너무 어떻게 네. 이렇게 가사를 썼지? 이렇게 어. 생각이 들고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그죠. 일단은 이 노래를 많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데모를 한 달 두 달 동안 그냥 아, 계속 듣고 네. 아, 일단은 작업을 못 하겠습니다. 네, 해가지고 네, 네. 듣다가 이제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찬혁 씨가 아, 이런 걸 의도를 했고 아, 이런 건 살려야 되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기타 리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어쨌든 지금 딱 시작의 리프나 네. 이런 느낌은 재원 씨가 네.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너무 딱 네. 귀를 사로잡아요. 이게 제가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찬혁 씨가 이 데모에 이 뉘앙스가 있었어요. 아, 네. 있어서 아 이거를 조금 더 그냥 더 뭔가 캐치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그 기타로 치면은 이 소리가 지금 나올까요? 나오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네? 네. 뭐 이렇게 아, 이런 네.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2절 때부터는 이 똑같은 리프를 한 옥타브 위에서 네, 일렉기타 같이 네. 더빙을 해서 나와주고 뭐 그리고 뭐 이 곡에 어울릴 만한 드럼 샘플들을 직접 녹음도 하고 따기도 하고 샘플 막 가져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 또 드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하고 프로그래밍도 다 직접 베이스는 네. 사실 베이스가 진짜 중요했거든요. 네. 약간 되게 터프하고 그렇죠, 네. 멋진 리프들 네. 막 현란한 연주를 하는 게 필요했는데 이게 원래 보통 제가 작업하는 노래들 베이스는 웬만하면 제가 치는데 아 이 곡은 너무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밴드에서 베이스 쳐주는 그 보남 형 아, 네, 구보남 씨 네. 네. 또 최고의 베이시스트잖아요. 아, 그럼요. 불러다가 형 이거 좀 쳐달라고. 아 자기 또 못 치겠다고 또 괜히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시다가 또 이제 와 어마어마한 네. 걸 또 쳐놓고 가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리듬감이 진짜 곡이 너무 너무 좋고요. 아, 수민 씨도 아, 고래 편곡은 진짜 적재는 천재다. 네라는 아, 생각을 들게 했다. 찬혁 씨가 천재입니다. 아, 뭐 두 분 다. 네, 두 분 다. 아니 그리고 우리 또 이 노래 세 곡을 뭐 진짜 재원 씨가 정말 또 너무 많은 분들과 연주를 하고 작업을 하시는데 이건 재원 씨가 꼽아주신 거죠 일단. 네, 네. 제가 가져왔어요. 다 보니까 요즘 작업 네. 하신 곡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들인데. 아, 전 이거는 제가 아이유 씨 앨범을 사질 네. 못해서 네. 확인을 못했었는데 재원 씨 기타였군요 역시나 네. 그 사람. 그 사람. 아 이거 네. 이건 진짜 제가 네.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아. 처음에 그 느낌에 그 네. 한 번만 쳐주시면. 아 그거요? 이게 네. 예. 근데 이게 네. 사실 실현 가능한 연주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 사람 리프가 네. 아 이게 껐다. 네. 뭐 이런 게. 그러니까요 이. 게 저는 그 네.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거 네. 어떻게 한 걸까 막 엄청 들으면서 네, 이것도 그 일단은 사실 그 아이유 씨가 이 곡에 대해서 의뢰를 할 때 최대한 곡은 되게 가사는 진지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만 블루스 같은 네. 것도 묻어 있고 하지만 최대한 위트 있게 해달라는 위트가 생명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서 또 한참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 기타로 할 수 있는 모든 네. 소스들을 다 샘플링을 해보자. 그래서 아. 뭐 이렇게 줄 이렇게 긋는 소리랑 네, 네. 뭐 여기 헤드머신에서 너트의 사이에 있는 네, 뭐 이런 소리랑 네. 뭐 아니면은 녹음을 해놓고 컴퓨터로 만질 수 있는 소리랑 다 만들어가지고 아 드럼도 심지어 이 기타를 두들겨서 만들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이 곡 들은 그거 이 그 사람 들으면서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쓸쓸한데 되게 귀여운 느낌. 아, 그쵸.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럼 성공이다. 저 진짜. 네. 네.
다행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또 네. 좋게 들었고 그 다음에 또 골라주신 게 네. 이것도 진짜 권진아의 운이 좋았지. 아 이것도 좋았지. 또 적재 씨가 작업을 하셨군요. 네, 운이 좋았지. 네, 진짜. 이 곡은 진짜 가사도 네, 운이 좋았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주님이 지금 네. 위트 한도 초과라고. 아, 죄송합니다. 아유 네네. 네. 사실 아유. 운이 좋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저보다는 뭔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분한테 갔으면은 아, 또. 아마 또 다른 느낌이 나왔을 텐데 노래 자체가 되게 피아노 발라드고 4비트로 이렇게 당 아, 맞아 뭐 그렇지만 네, 네. 네. 근데 희열 형님께서 적재 네가 아 맞아 그래서 그것도 사실 처음에 아니에요. 근데 왜 저한테 맡기셨죠? 저는 기타가 이게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운이 좋았지라는 노래 가사가 네. 오히려 피아노면 조금 더 무겁고 진중할 수 있는데 왜 약간 좀 피식 웃으면서 뭔가 내뱉는 듯한 진아 씨 느낌이라서 네, 네, 네. 이 심플하게 기타가 저는 더 아, 너무 네.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 이제 기타가 당연히 제가 하니까 네. 들어가겠지만 네. 어쨌든 뭔가 피아노 발라드와 네, 네, 현악기와 네. 여러 가지가 그런 네. 네, 딱 드럼 베이스 다 들어가고. 딱딱 다 맞아 떨어지고 필링 같은 거 드럼 필링 네. 같은 것도 다 하나씩 다 짜서 정확한 연주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해봤어요. 재밌었어요. 아유. 이것도 진아 씨가 워낙 노래를 잘해가지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저도 이제 뭘 슬슬 해야 되는데 아무튼 재원 씨를 언젠가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아유 네. 좋아요. 진짜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네. 사실은 뭐 그런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인 인재 활동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 사실 이 밸런스 조절이라는 거 또 누군가와 함께 작업하는 것도 너무 즐겁지만 이 밸런스의 조정도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아, 거에 그쵸. 집중해야 되는 인재 시기도 있기 때문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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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런 고민들도 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게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세션보다는 노래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걸 저도 느끼긴 하는데 저의 뭔가 이 창작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곡을 들으면서 기타 연주를 하고 네. 사람들하고 합주하고 이런 거에서 많이 얻는데 이게 없어지면 사실 또 제 앨범도 못 하게 되는 네. 그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뭐 근데 네, 꾸준히 연주를 하려고요. 네, 뭐 네.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제가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52분 때 보내드려야 되는데 광고 듣고 제가 그리고 초대 손님 한 분 더 모실게요.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자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박원의 키스더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뭐 항상 또 로고 감사하지만 오늘은 조금 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우리 현디. 안녕하세요. 네. 아, 깜짝 놀랐어. 누가 들어오길래. 네. 아, 여기 적재 오빠도 있다길래 왔죠. 오, 집에 갔다 또 왔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우리 지금 또 끝곡으로 적재 씨의 노래를 또 들어야 되는데 네. 빨리빨리 가든요. 우리 현디 빨리 가시죠. 자. 아, 적재 씨에게 소중한 네. 거. 세 가지. 세 가지. 아, 네. 아 적었죠. 네. 네, 음악 앨범은 네. Coldplay의 Everyday Life. 아, 최근에 네. 나온 Coldplay 신곡. 지금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아요. 그 와, 앨범이. 그, 그쵸. 오, 진짜요? 와. 저 아직 안 들어봤는데. 정말. 집에 가서 들어볼게요. 정말 정말 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 앨범은 정말 진짜? 아무런 스케줄도 없을 때 정말 좋은 스피커 앞에서 오. 네, 진짜 경건한 마음. 저는 정말 요새, 날 잡고. 네, 날 잡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은 밴드. 아, 이제 밴드. 그죠. 밴드, 이제 붙이는 밴드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네. 밴드가 네.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적재 네. 씨의 저의 밴드. 저와 함께 음악을 함께하는 저희 밴드. 밴드.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소중한 거 건조기래요. 아. 이것은 또 제가 아주 네. 건조기 홍보대사입니다. 아 진짜?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네. 네. 아 그래요? 이해하시죠? 그럼요. 아, 혼자 사는 하죠. 또 사람들에게 네. 건조기란 소중해야 될 수 없는 것이고요. 맞아요. 자. 이제 우리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적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벌써 끝날 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재밌었습니다. 형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도요. 예. 션디도 우리 같이 예. 퇴근해요. 그러니까요. 수현 씨도 오랜만에 급으로 봐서 진짜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또 그럼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요. 저 내일 화요일 연주 예방은 또 올해 마지막 달 12월 안녕의 온도와 네 저희 또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끝곡 네. 자 바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적재의 잘 지내 이 곡 자정송으로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였습니다. 우리 두 분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집에 갈게요.
말고는 거의 똑같은 나를